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반등함에 따라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별 등락이 엇갈리면서 보합권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강보합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0.19%, S&P 지수는 0.1% 상승했고 나스닥은 0.01%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이막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이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해상풍력 구조물 사업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삼강 M&T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해상풍력 구조물의 제작 난이도 그리고 납기 준수 등이 어려워 글로벌 기업들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일단 최근 전 세계가 가장 짧은 기간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대만의 사례처럼 글로벌 주요 해상풍력 업체들 중에서도 하부 구조물 제작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납품 민의가 이어지고 있고, 그 고정식 하부 구조물인 뭐 자켓뿐만 아니라 모노파일 부유식 구조물, 그리고 전력 연계 구조물까지 견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500억, 그리고 120억 정도로 지난 4분기 부진에서 회복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1.4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이상의 일감이 확보된 상황이라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호 조선해양으로부터 50만 평의 신공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용 그 대형 구조물 제조야드 부지 조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하부 구조물 리피시 업체들까지 그 3강 M&T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단가 납품 기준 납품 기일 준수 등을 맞추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올 1분기 그30% 정도의 지금 저점 대비 상승이 나왔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업체 3강 M&T 오늘 공략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일단 급락세는 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나스닥이 어제 하락 전환을 했지만 그장 마감 후에 그 메타 플랫폼 그리고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일단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시즌에 맞춰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그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에 따라서 일단 방향성이 잡힐 것 같고요. 일단 시작 후에 그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그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이번 주에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고, 우리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